오늘 저는 민수기 28장 26절에서부터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께 드리는 감사의 의미, 맥주 감사절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올해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의 중반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2024년의 절반이 지나 이제는 7월을 맞이하고 7월의 첫째 주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올 초만 해도 서민 물가로 인하여 술렁인 적도 있었습니다. 사과값이 금값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사과값이 금값인 것과 물가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할 수 있지만 사과는 서민들의 과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문은 있었습니다. 지난해 사과꽃이 필 무렵에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고 여름에 비가 많이 오고 때아닌 더위로 사과가 화상을 입어서 사과 생산량이 급감하고 생산자도 가격이 오를 때까지 기다려서 좋은 창고에 사과를 가득 쌓아놨다가 아니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과일값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름 과일이 곡물같이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사과가 아니더라도 먹을 과일이 넘쳐납니다. 참외도 여기 앞에 가면 5천원에 8개를 줍니다. 11개를 줍니다. 5천원에 11개입니다. 그러니까 뭐 500원 꼴도 안 된다는 얘긴데 그리고 뭐 사과니 자두니 뭐 그냥 한 소리를 주면서 이제 줍니다. 과거에 과수원 집 하면요 부잣집이었다고 합니다. 맛있는 사과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과수원 하면 넓은 땅이 필요했기 때문에 땅 부자였습니다. 원래 우리나라 사과는요 열매가 아주 작은 세콘달콤한 야생나무의 능금이라고 합니다. 조그만 애기 사과가 있는데 그걸 바로 능금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1899년에 대구의 계명대 동산의료원의 초대 병원장이었던 존슨 선교사가 미국의 미주리주에서 사과나무 묘목을 가져다가 병원과 사택에 심은 것이 원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능금과 사과를 종목시켜서 개량하면서 지금과 같은 큰 사과를 먹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요 조그마한 능금이라는 그 사과였습니다. 사과가 대구의 전역에 퍼지면서 경제 속에 뛰어난 작목이 되었고 대구가 우리나라 사과의 산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사과에 적합한 날씨 때문이라고 합니다. 비가 적게 오고 일자량이 많아서 대구는 사과를 재배하기에 좋은 곳이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대구는 사과로 유명하고 이 사과에는 비타민C가 많이 들어있어서요. 사과를 많이 먹으면 피부 건강에 좋고 그리고 예뻐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구하면 사과고 또 대구하면 뭐가 유명합니까? 미인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런 속설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어찌되었든 지금의 맛있는 사과를 먹을 수 있게 된 것은 존슨 선교사가 사과를 우리나라에 들여왔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특별히 대구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사과도 좋지만요. 서양의 선교사님들이 최초로 세운 서양식 병원들이 이제 세계 최고의 의료 시스템을 갖고 있는 병원으로 도약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에 상과를 만들어 경제를 가르쳤습니다. 우리 민족 하면은 상과를 무시했습니다. 장사하는 것을요 상놈이라고 그래갖고요 무시하고 불공무와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서양식 학교를 세우고 거기에 신학도 하고 그 다음에 상과도 만들었는데 신학보다 상과가 기독교 학교인 상과가 더 인기가 높았다고 합니다. 상업을 천시하는 민족이 이제 세계 10위 안에 드는 경제의 대국이 되었습니다. 수출을 그렇게 잘합니다. 장사를 그렇게 잘해요. 최근 얼어붙었던 수출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살아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 7위까지 넘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고 많은 사람이 동경하는 나라가 되었는데 정작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감사를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살고 싶다고요. 그렇게 지금 들어오고 싶어서 난리가 나고 합니다. 우리가 어려웠을 때 서양의 선교사들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요. 이곳에 학교 짓고 병원 짓고 그리고 교회 짓고 과수원 만들어주고 그런데 그러한 선교사들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는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근데 뭐 교회마다 맥주 감사절을 크게 드리는 데도 있고 그렇지 못한 데도 있지만 저희 교단에서는 뭐 맥주 감사절에 대해서 크게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맥주 감사절이니까 맥주 감사절이라는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맥주절은 유월절과 초막절과 함께 이스라엘의 3대 절기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8장에 보면 맥주절을 칠칠절이라고 하는데 칠칠절은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입니다. 이를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께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주께 드리는 감사의 의미는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3대 절기는 유월절과 맥주절과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유월절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보통 3월에서 4월입니다. 그리고 맥주절은 칠칠절이라 하는데 유월절 후에 7일씩 7주간을 지난 날을 바로 77에 40분 해서 77절. 7을 7번 했어요. 77에 40분에 77절이고 그날을 또 뭘로 지킨다고요? 맥주절로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49일 그 다음 날이 50일인데 그 50일을 뭐라고 합니까?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보통 오순절은 교회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절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그러나 맥주절은 날짜와 상관없이 7월 첫째 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는 과거 어려웠을 때 보리를 많이 심었기 때문입니다. 맥주절의 맥은요 보리맥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보리를 수확할 때입니다. 우리에게는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보릿고개는요 가을에 수확했던 것이 다 떨어져서 이제 먹을 것이 없어 생명의 고비를 맞이한 때를 말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제 죽을 둥 살 둥 어떻게 돼요? 5월에 6월에 여물지 않은 보리를 삶아먹거나 소나무 껍질을 벗겨먹거나 풀뿌리를 캐먹으며 소화가 안 되는 것을 먹다가 속된 말이 이 말씀 드려야 되면 그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말이 요때 나온 겁니다. 근데 요거는 우리나라에 나오는 말이에요. 근데요 가난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이 이 말에 대해서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은요 모를 거예요. 요즘은 너무 잘 먹잖아요. 거친 음식 안 먹잖아요. 그죠? 소나무 껍데기 벗겨가지고 먹거나 풀풀이 캐서 먹거나 또 흙도 파먹었어요. 부드러운 흙이라고요. 이러한 일은 일제강점기 때뿐만 아니라 1950년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어려웠던 시절을요 생각하면서 기억해요. 그래서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그 절에는요 잼버리 하는 거예요. 텐트를 가지고 일주일 동안 밖에 나가서요 텐트 치고 잼버리 활동해요. 텐트 치고 사는 거예요. 왜냐면요 광해 생활을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걸 잘 기억합니까? 그래갖고 그때를 기억하려면요 사람들이 뭐냐면 라떼라는 말이 나왔대요. 라떼는 뭐 이랬다 그래갖고 그걸 비하하는 거예요. 근데 어려웠을 때를 생각하라고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성경에 하라고 하셨습니다. 반만 년 역사에서 우리나라는 대부분 한 끼나 두 끼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세 끼를 다 챙겨 먹게 된 것은 채 50년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계적인 경제 대국으로 군사 강국으로 도약해서 비행기를 막 이제 수출합니다. T-50이라는. 그리고 군함과 잠수함을 구축할 수 있는 기약이 있어요. 그리고 핵 잠수함까지 구축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요. 그리고 전차, K2 전차를요, 수출해갖고요, 너도 나도 막 그 전차를 막 달라고 합니다. 반만 년 역사에서 유대가 찾기 어려운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릅니다. 맥주 감사절은 우리나라의 보리 추수 때에 맞추어 7월 첫째 주에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저는 이 맥주 감사절이 우리나라의 보리 고개를 잊게 하시고 풍요롭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보리 농사를 짓는 농가가 없습니다. 보리. 벼농사보다 보리 농사가 훨씬 힘들고 수익도 다 적게 나요. 보리 농사하려면 그 보리 건물이 있잖아요. 이렇게 삐죽삐죽 나와갖고요. 그거를 막 털으려면 목에 막 들어갔거나 따갑고요. 힘들고. 그래서 쌀 농사를 주로 짓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꽁보리 밥으로 도시락을 쌓아가면 속에서 소화가 안 돼서요 방귀가 많이 나요. 그래서 꽁보리만 쌓아가면 애들이 너 방귀쟁이라고 막 놀립니다. 지금은 대부분 쌀밥을 먹지만 정말 건강해지려면 보리와 같은 잡곡을 5% 정도 섞어 먹으면 건강에 좋다고 해요. 그 밥이 지금이요 건강에 좋다는 밥이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의 맥주절을 어원적으로 따지면 맥주절은 보리수확에 맞춘 날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맥주절은 보리수확에 맞춘 날이에요. 7월 첫째 주. 그러니까 오순절 전날이 성령 감리절 전날이 칠칠절이고 맥주절이었어요.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우리 성경에 번역된 것 맥주절은 하르 하카치르로요 곡물의 수확의 첫 곡식단을 그 드리는 날입니다. 그리고 칠칠절은 샤부아로 맹세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을 지키는 날이에요. 그런데 하루 하카치르나 샤부아는 보리가 아니라 미일의 수확식입니다. 맥추절, 칠칠절은 맥추절이라기보다는 미일의 첫 수확을 드리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보리의 첫 이삭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은 유월절 안식일인 초실절입니다. 그래서 이 초실절은 히브리어로 바쿠림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은 비슷한 시기에 있습니다. 정확히 하면 칠칠절은 보리 추수의 첫 곡식단을 드리는 날이 아닙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리의 첫 단을 드리는 초실절은 유월절 후에 첫 안식일 다음 날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50일이 지난 후에 칠칠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맥주절을 어원적으로 보면 보리의 첫 이상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미래 첫 수확을 드리는 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오면서 번역상 우리나라는 미래를 수확 안 하잖아요. 그죠? 뭐를 심습니까? 보리를 수확하니까 보리맥을 쓴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6월 중순이나 7월 초에 보리를 수확하니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것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맥주절, 칠칠절 이것을 어원적으로 따졌을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곡식의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라는 거예요. 맥주절을 드릴 때는 뭐예요? 곡식의 열매의 첫 것을 드리는 날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보리를 뭐 드리든지 뭐 밀을 드리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칠칠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맥주절에 처음 익은 열매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라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곡식의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예물을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때 첫 것을 먼저 구별하여 드려야 합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땅의 소산의 재물을 삼았지만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를 볼 때 가인은 땅의 소산의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아닙니다. 가인이 곡식을 드려 받으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곡식을 드린다는 것은 미나라고 해서 곡물 제사가 있어요. 그러니 곡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릴 수 있지만 가인은 무엇을 안 드렸다는 거예요? 첫 것을 안 드렸다. 첫 곡식단을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벨은 뭐 드렸어요? 첫째. 네. 자기 양의 첫 새끼를 와 그 기름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과 그 재물은 받으시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는 거죠. 첫 것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나머지 것을 다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드릴 수 있다는 의미도 있는 거죠. 아브라함 100세 때 낳은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세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데리고 가서 뭐를 드리려고 했어요? 번제를 드리고 했어요. 이삭의 첫 번째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약속의 씨앗이 뭡니까? 이삭이었잖아요.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말씀에 그 명령을 철저히 순종하여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칼을 들 때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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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됐다 됐어. 네 믿음 알았어 이제. 드린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면서 뭐를 준비했어요?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을 준비하시고 그 순양을 드리게 하셨어요. 순양을 미리 준비하게 하시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첫 것을 드려야 둘째, 주께 드리는 감사는 장자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에서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지만 에서의 신앙이 야곱의 신앙과 같지 않고요. 에서는 먼저 뭐예요? 이방 여인을 막 드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요. 자기 멋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 험한 세월의 연단을 받고 결국 열두 아들을 얻고 나라와 민족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야곱의 열두 아들이 애굽으로 내려가 430년 동안 한 민족을 이뤘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장자를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안 드렸죠. 안 드렸어요. 하나님 믿고 안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 첫 것을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당시 물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애굽의 집마다 그 집에 있는 모든 가축의 첫 것을 다 첫 것이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를 발라 장자를 하나님 앞에 믿은 이스라엘의 장자는 다 어떻게 했다고요? 다 살리셨어요. 믿음대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탁탁 바른 양쪽에 딱 받은 좌우의 문설주에 딱 받은 이스라엘의 장자들은요 여호와께서 다 살리셨어요. 민수기 3장 11절에서 1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했은 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이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난 것을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으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태어난 것은 다 뭐라고 했어요? 내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것이다. 근데 우리 교회를 보면요 장남 장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스라엘 집안에서 장자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장자를 드리지 못하니 레위인을 대신하여 세우시고 그 역할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를 다 계수해보니 레위인보다 몇 명이 많았다고요? 273명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레위인의 숫자보다 이스라엘의 장자 수를 다 세워보니까 273명이 많아서 그 수만큼 뭐를 드렸습니까? 속전을 드렸습니다. 속전이란 그를 속량하기 위해 치르는 돈을 말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속량하기 위해 그에 상응하는 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간 종이 내 형제 종이 있으면 그를 위해서는 뭐를 내야 돼요? 속량하기 위해서는 속전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뭐를 주셨다고요? 첫째를 드리셨다. 누구를 위해서요? 그 값을 치르려 우리 예수님은 얼마에 팔려가셨어요? 은 30대요. 은 30에 팔려갔대요. 은 30이면요 노예를 사고 파는 돈이었어요. 누구를 위해서 사고 팔려가셨어요? 예수님 팔려가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팔려가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안 드렸다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첫 것을 안 드렸다는 거예요. 첫열매도 드리지 않고 첫 것도 안 드렸대요. 창자도 안 드렸대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누구를 주셨는데? 예수님. 하나님은 그 백성을 죄에서 속하시기 위하여 영적인 창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 빼서 다 쏟으시고 운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왜 부활의 첫 열매입니까? 그 부활의 첫 열매를 아버지께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77절에 미래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린다는 그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미는 미를 해가지고 뭐를 만듭니까? 빵을 만들어요. 오늘 성찬식에 사용한 것도 뭡니까? 빵이에요. 빵을 준비했잖아요. 떡을 준비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것도 밀로 만든 누룩이 없는 빵이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뭘로 해석했어요? 우리나라는 옛날에 빵이 없었잖아요. 떡으로 해석하고.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빵으로 해석합니다. 우리는 보통 떡으로 번역하지만 빵이 올바른 해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떡을 나누어 주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이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떡이었습니다. 그러니 77절에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어찌 보면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빵 하나라도 많은 사람을 먹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어요.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산에 올라 말씀을 전하시고 큰 무리가 먹을 것이 없어 헤맬 때 어린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떼어주시고 5천명을 먹이시고 열두 바구니가 가득 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주 앞에 보리떡을 드린 어린아이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이 먹고 남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보리떡이 어찌 보면 하찮은 것 같지만 기적의 떡이 되었습니다. 민수기 28장 77절에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아직 밀과 보리의 씨앗도 뿌린 적이 없어요. 드리라 하셨는데 뭐 씨를 뿌려야지 뭘 드리지 않겠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77절에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라고 하셨는데 씨를 뿌렸어야지 드리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드리래요. 그래도 민수기 28장의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며 광야 생활 거의 끝날 무렵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아직 광야 생활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적과 끓이 흐르는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적과 끓이 흐르는 땅에 누가 들어갔어요? 여호수아, 갈렙이 들어갔잖아요. 모세는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모세가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은 아직 만나를 먹고 있던 때 하신 말씀입니다. 만나가 그칠 때는 여호수아서 5장 12절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그 소산먹을 먹은 다음날 만나가 그쳤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지 못하는 때예요. 그런데 어떻게 드리라는 것입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6장 48절 51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민수기 28장에 77절에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라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천년매는 곡식을 나타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장자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의미에서는 무엇을 나타내? 부활의 천년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부활의 천년매 대신 예수를 나타내는 왜 부활의 천년매? 왜 열매를 비유하셨어요? 셋째 주께 감사의 의미를 깨닫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민수기 18장에 맥주절에 처음 익은 열매를 왜 하나님 앞에 드리라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자마다 축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영적으로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나무에서 열린 열매를 먹어야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첫째 아담처럼 선악과 먹지 말고요. 둘째 아담이신 예수께서 베풀어주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영생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떡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성찬예배 드리잖아요. 오늘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 이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떡이라고 믿음을 가지고 해보세요. 그럼 내 안에서요 질병이 떠나가고 내 삶이 바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피해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축복이 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하신 하나님 말씀을 따랐더니 취직이 되더라는 거예요. 어머니에게 맛있는 것을 사드렸더니 안 팔리던 집이 다음날 계약이 되더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면 세상의 일이 술술 잘 풀립니다. 땅에서 잘 되려면 부모님을 공경하고 높여드리면요 세상에서요 무병장수를 하게 돼요. 왜냐하면 부모님을 공경하면 장수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친정 아버지 어머니든 시어머니든 시아버지든 하나님 앞에 공경하면요 장수한다고 했어요. 성경 장수는 오래 사는 것도 있지만 무병장수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부모님께 용돈을 드려보십시오. 그러면 그 돈 조금 쓰시고요 남은 돈은 다 모아서 나중에 누구한테 쓴다는 거예요? 자식들한테 썼어요.
그리고 쌓아두었다고 다 상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은 부모님이 상속해 주는 거 나쁘다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그 정치인들 잘못된 거야, 안 된 거야? 잘못됐죠. 네, 부모님이 열심히 안 먹고 안 살아갖고 그거를 잘 해갖고 자식한테 준다는데 그게 잘못됐다고 그러면 안 되죠. 성경에는 그것이 잘못되지 않고 상속해 주라고. 그런데요, 상속해 주지 않으신다고 해도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것만으로도 후손들에게 귀감이 되고 덕이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든든해요. 어디 가서요, 직장 상사한테 막 욕먹고 가도요, 어머니한테 연락 팍 하고 어머님 팍 목소리 들면 다 풀린다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 고향에 갔더니 어머니께서 제 옷을 사주셨어요. 아니, 그래서 시장에 가서 만 원짜리 하나 옷을 사셨대요. 그래갖고, 아니, 어머니, 다 큰 아들한테, 네, 무슨 옷을 사주십니까? 그래서 다 옷을 입어놓으니까 옷매가요, 좋고요. 만 원짜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다 똑같다는 겁니다. 아직도 아들이 어린애 같고,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요, 저금통이라도 다 털어서 쓰고 싶은 마음이요, 부모님 마음이고, 할아버지, 할머니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은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돈 없습니까? 부모님이 돈 없습니까? 이는 비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우리를 낳아주셨으니 높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은혜가 크신 것입니다. 저도 부모로서 자식들이 있지만 아이들이 어떻게 엄마 뱃속에서 자라고 컸는지 잘 모릅니다. 아내가 임신했다고, 아니요, 아들이 생겼구나 기뻐했는데 그때 초음파를 다 보니까요, 코가 어떡하고 이마가 되게 매끈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코가 어떡하고 매끈하구나. 그리고 나중에 태어나 보니 저랑 닮았는데 그 닮은 데가 많으니 내 아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모가 자식을 정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식이 부모를 정할 수가 없어요. 내 자식이라 낳았지만요, 내가 정해서 이 아들 낳은 게 아니고요, 내가 낳고 싶어서 낳은 아들이 아니에요. 이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태의 열매를 귀한 것을 여겨 부모가 사랑하여서 열 달 동안 뱃속에서 품어야 그 자식을 볼 수 있으니 부모님의 은혜도 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낳아주셨으면요, 그에 대한 보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낳으시는 은혜가 있잖아요. 이 세상에 부모님 없으면, 엄마 아빠가 없으면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납니까? 그러니까 그 은혜에 보답해야 돼요. 그러니 그 은혜에 감사해서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딸이 취직해서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첫 월급을 낳아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해서요, 아버지, 어머니 내복 한 번씩 사드립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내복도 사드렸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많이 기억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를 주셨대요? 네, 축복을 주셨대요. 제가 시골 개척교회 다닐 때 목사님께서요, 첫 열매를 드려야 한다고 막 그렇게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시골교회가 어려웠는지, 저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요. 아니, 왜 자꾸 철면냐면 철면매가 뭔가 그랬더니요, 두 자매가 여상을 졸업했어요. 대학 안 가고 이제 여상을 졸업해서 곧바로 취직했는데요, 첫 월급을 공주채로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그 설교 했으니까 그것을 드렸겠죠. 저는 그때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아, 첫 월급을 어떻게 교회에 다 내면 어떻게 생활하고 하느냐, 부모님께 가서 저 내복도 사드리고 좀 그러지. 그런데요, 첫 열매라고 하나님 앞에 드린 두 자매가요, 그 교회에 여러 자매가 있었지만 시집을 제일 잘 갔다는 거예요. 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제가요, 첫 월급을 교회에 내라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못한 것을 우리 성전비 하라고만 안 되시고 그걸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다면 부모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하나님께도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힘 담는 대로 하면 그 이상을 축복해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뿐 아니라 첫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생활 생활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 영생의 복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나가 첫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어린 여러분, 어린 여러분, 아멘. 처음 익은 열매를 누구한테 드려야 한다고요? 하나님. 네,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신다. 처음 이 열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내 모든 것도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충성된 하나님의 종으로 설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이 자리에 선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주께 드리는 감사의 의미는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주께 드리는 감사는 창자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기뻐하십니다. 주께 감사의 의미를 깨닫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갈 때 영생의 축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 칠칠전 맥주절 추수 맥주 감사절에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처음 익은 열매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까지 생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나아가서 영생의 축복을 다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